세상에 얼마나 그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. 그래도 나 정도면 착한 거 아님? 크크크. 야, 이거 진짜 재밌다. 크크크. 그치 그치. 아 진짜 웃겨. 크크크. 더럽게 재미없는데. 그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쟤네들은 어떻게 매번 저런 걸로 싸우냐. 그만 좀 싸우지. 내가 평소에 얼마나 조용한 사람인지 알아? 나름 진지한 사람이라고. 크크크. 또 신박한 개소리를 시작했군.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어? 야, 너 말 다 했어? 그래, 일단 한번 참아보자. 아, 그랬어? 하하하하. 야, 우리 사이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? 크크. 그래도 이 정도면 예전보다 많이 관대하고 유해지지 않았냐? 이걸 쟤한테 맡기자니 불안하고 또 얘한테 맡기자니 중간에 딴 짓거리 할 것 같은데 그냥 좀 빡빡하더라도 내가 하자. 야, 너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응. 난 최대한 잘 포장해서 말한 건데. 나처럼 소심한 사람이 과연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?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이 정도면 알아들었지. 야, 솔직히 얘기해도 되냐? 뭐?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아니, 나 이거 갖고 한참 얘기한 거 같은데. 내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나? 아니, 세상에는 멍청한 사람이 뭐가 이렇게 많은 거지? 외형만 사람이고 진짜 사람은 몇 없는 것 같은데. 역시 사람은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지. 와차원우 개존자리네. CG도 저렇게는 못하겠다. 너가 봤을 때 나 사교성 하나는 최고라고 생각 안 하냐? 크크. 어느 정도는 맞지? 크크. 근데 너 그러다가도 코드 안 맞는 사람 있으면 은근 낯가리잖아. 아, 그런가? 야, 너 과제 왜 그거밖에 안 했어? 그거밖에라니? 나 진짜 열심히 했어. 크크크크. 근데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? 거짓말도 침 좀 바르고 해라. 아우, 그래, 진짜 열심히 했다고. 이제 내일이면 퇴사네. 나 없으면 이것도 안 챙길 테고 저것도 대충 할 텐데 문자라도 보내야 하나?